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이 정말 내 치절을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변화 경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읽힌 책인데 어느 시대에 읽더라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스펜스 존스라고 아주 많이 읽혔죠.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 누가 내 치절을 옮겼을까. 여기서 치절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생존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1938년생이네요. 이제 이런 책들이 안 나올 겁니다. 이제 1990년대 나온 책일 겁니다. 좋은 책들은 아직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곳에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컬리 굉장히 변화 친항적인 그런 생쥐들입니다. 두 명의 꼬마 인간 허와 햄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저항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햄이라는 그런 꼬마 인간이 훨씬 더 마지막까지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했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었습니다.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을 뛰어나가야 합니다. 미로는 많은 복도와 맛 좋은 치즈가 있는 방으로 복잡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1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조직을 떠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프리랜서죠. 당시에 제가 만든 용어는 1인 기업가라는 용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스스로 꾸리러 나가는 작업을 2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치절한 것은 어떻든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 회사는 영업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호암 이병철이나 그런 뭐 정주영 회장 덕택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치즈를 하나 가졌죠. 그 치즈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맛있는 치즈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그런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죠. 항상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수십 년 정도 수익이 보장되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 창고에서 우리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치즈를 찾아냈습니다. 꼬마 인간들은 마음 놓고 성공을 즐겼습니다. 햄과 허는 시 창고에 있는 모든 치즈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또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치즈를 맛있게 먹을 때 이 햄과 허는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라는 것은 그 치즈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가 주력 상품이 있으면 그 주력 상품의 수명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이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큰 회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햄과 허는 시 창고에 있는 치즈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 창고에서
예,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또한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느지막한 시간에 햄과 허는 뒤뚱그리며 시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될 치즈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치즈가 사라졌어. 햄이 고함쳤습니다. 치즈가 없다고 치즈가. 이런 날들은 반드시 오죠. 영원히 뭐죠? 생계를 유지해 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상품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겁니다. 그 치즈가 없어진 겁니다. 그 치즈가 없어졌을 때 생쥐 두 마리하고 두 명의 꼬마 인간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생쥐 두 마리는 변화 친화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마 두 명은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햄과 허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생쥐 두 마리인 스니프와 스클리는 이미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 제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좁은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치즈가 있을 만한 창고를 찾아 다녔다. 오직 새 치즈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이 그들을 인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 그들은 마침내 N치즈 창조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변화 친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치즈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치즈를 여러분들 찾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들은 예, 그냥 주춤주춤합니다. 과거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먹던 치즈를 다시 가져다 놓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 이제는 새 치즈를 찾아야 돼. 꼬마 인간인 허는 그래도 허, 햄 가운데서 허가 조금 더 변화지향적입니다. 햄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했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다. 그게 삶이 아닐까? 봐.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허는 그의 쇠약해진 친구 햄을 바라보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햄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꼬마 인간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 뭐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어린 꼬마 허는 스니프와 생쥐 두 마리인 스니프와 스클리가 할 수 있으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안락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치즈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남아있는 치즈는 오래되어 맛이 변해가고 있었다. 꼬마 인간 허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치즈는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났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꼬마 인간 허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견된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야. 꼬마 생쥐 스니프와 스클리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곧바로 자신에게 든든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던 생계의 기반이 사라진 걸 뜻하지 않습니까? 생쥐 두 마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꼬마 인간들은 그냥 안락하게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방에서 누군가 이미 그곳에 와서 새 치즈 몇 조각을 남기고 떠난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꼬마 인간 허가 늦게 발견한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꼬마 인간 허에는 엄청난 양의 새 치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즈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야. 꼬마 인간 허는 후회를 접고 햄이 혹시 이제 자신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지금까지 온 길을 되짚어 가다가 멈춰서서 베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과감하게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꼬마 인간 허는 아직 치즈 창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미로 속을 달리며 그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 과거의 사고 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꼬마 인간 허는 이제 더 이상 치즈가 없는 빈 창고에 연연하지 않는다. 치즈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꼬마 인간 허가 꼬마 인간 햄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잘 해가지고 두 사람이 힘차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핵심 메시지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해가지고 미시한 변화 중에서 그것을 점이면 연결의 선으로 만들고 선이면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치즈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변화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이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1권이 5권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책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5권의 책 그리고 7월 30일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6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는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